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일상 찍는 걸 보여드리려 하는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추석 전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저는 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추석에서 살고 계시겠죠? 그래서 약간 재밌는 이런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에겐. 저는 지금 평일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이따 수업을 듣고 그리고 편집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휴식 속에서 이 핸드폰을 보고 저를 보고 있겠죠? 부럽네요. 아무튼 다들 즐거운 추석을 보내십시오. 이 개색. 요즘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얼굴에 좀 뭐가 많이 났어요. 여기 보여요, 이거? 빨갛게. 그리고 여기도 막 났고, 여기도 났고. 원래 이런 게 안 나는 사람인데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집에서 이 머리띠 항상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길기 때문에 이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막 좀만 이렇게 내가 뭐 행동을 하면 이렇게 간지럽혀, 얼굴을. 그냥 아무튼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머리를 고정해놔야 됩니다. 얘만큼 머리를 잘 고정해주는 애가 없어요. 다이소에 1,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뒷광고 아니고 그냥 1,000원인데 내 돈 주고 샀겠지. 저는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됩니다. 무조건 약을 먹어야 돼요. 무슨 약이냐면 이게 위험약인데, 제가 지금 장난 안 치고 1년하고 한 2개월 동안 위험을 달고 살았어요. 거의 지금 위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대롱 제 몸에 위험이 달려 있어요. 이 위험이 1년 2개월째 작년 여름부터 살짝 그 위험기가 오더니 아무리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이렇게 처방을 받아도 나타 말다 해요. 위험 걸려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진짜 그 불편함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일단 제가 말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일단 밥을 먹으면 그냥 소화가 안 돼. 그냥 소화가 잘 안 돼. 막 계속 더부룩하고 뭔가 가스 차고, 그 가스 차는 게 배 전체에 가스 차는 기분 알아요? 막 방구 나올 것 같고 트름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와. 막 여기서 소리는 계속 나. 블루룩 블루룩. 아, 방구 나오겠지?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짜증나. 그리고 계속 쓰려. 근데 이게 뭐 24시간 속이 쓰려 이것도 아니고, 갑자기 1시간 속이 계속 쓰리다가 한 1시간은 괜찮아, 1시간 계속 속 쓰리다가 또 1시간 괜찮아. 약간 이런 지속딜을 그냥 밀당을 잘해요, 얘가. 내가 볼 땐 위험, 얘는 사람이었으면 연애를 정말 잘했을 거야. 근데 아마 위험이 사람이었으면 나한테 맞아 뒤졌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위험에 걸리면 카페인을 못 먹어요. 카페인 먹으면 위험이 진짜 엄청 악화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년째 커피를 끊었어요. 제가 원래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아를 끊고 아이스티만 먹고 있습니다. 아주 큰일이죠. 매운 거 안 돼요. 과식도 안 됩니다. 제가 원래 지금은 좀 다시 말랐지만 제가 원래 몸을 엄청 키우려고 벌크업을 하려고 하루에 막 밥 두세 공기씩 무조건 먹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못 먹는 사람이에요, 저는. 많아봐야 두 공기 먹으면은 배가 진짜 꽉 차가지고 터질 것 같은데 그 느낌이 그렇게 싫지가 않아서 엄청 배불러도 한 공기 더 먹고 그랬어요. 그냥 한 공기 막 쑤셔 넣고 김치 넣고 이러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막 막 못 걸어다닐 정도로 배가 불러. 그러면 그걸 즐겨. 왜냐면 난 이제 몸이 커지겠다, 난 이제 살이 찌겠다, 이 기분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먹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는 맨 처음에 위염이 그것 때문에 걸린 것 같아요. 벌크업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좀 무식하게 하다가 위염에 걸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식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 일단은 씻고 올게요, 여러분. 왜 씻고 오냐면 지금 12시인데 1시에 수업이 있어요. 근데 왜 씻냐, 1시 수업 그냥 들으면 되지. 저는 원래 씻지도 않습니다. 씻지도 않나. 근데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도 추석이기도 하고 그냥 씻으려고요. 네, 그냥 씻겠습니다. 아! 123! 아, 뜨거웠네, 씨. 저 이제 화장실입니다. 거울이 뭐
거울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저한테 초점도 안 잡혀요 지금. 이거 너무 더러워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샤워기가 왜 여기 올라와 있냐면, 제가 지금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저희 집은 여기서 차가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차가운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은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1분 이상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그냥 개뜨거워요. 그래서 양치나 세수를 못해요. 그래서 이 샤워기를 여기다 놔가지고 고정... 저희 학교에 주베이님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페이스북에 되게 잘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씩 들어보세요. 이거 뭐 돈 받고 공부하는 거 아니고 마침 그냥 제가 어제 듣다가 말아서 여기에 떠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와 왔습니다. 샤워하고 나왔는데 그 요즘 비염이 있는 사람들 공감할 텐데 진짜 한번 시동 걸리면 재채기 진짜 한 10초에 한 번씩 해. 아 옷을 입어야겠다. 아 옷을 입어야 돼. 머리 귀에다 걸어주고 수분크림 싹 조질게요. 수분크림 뭔지 안 보여줄 거예요. 뭔지 보여주면 요즘 논란되니까. 제가 논란이 될 것 같진 않지만. 너무 많이 발랐는데? 요즘 진짜 다크서클 레전드입니다. 면도하다 다친 게 아니고 이상하게 샤워하고 나면 가끔 이렇게 뭐가 나올라와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저 좀 알려주세요. 샤워하고 나면 이렇게 뭐가 튀어나와. 나 진짜 왠지 모르겠어. 오늘 톤업 크림을 한번 발라볼 거예요. 톤업 크림이 뭐냐? 얼굴 톤이 업되는 크림이에요. 전 그냥 대충 이렇게 바릅니다. 이걸 바르면 무언가 깔끔해진 듯한 저를 볼 수가 없는 것 같네요.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립밤! 빨개지네? 알보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잠을 너무 못 자서 그런지 술 먹고 자고 일어났더니 구내염이 나 있는 거예요. 아마 근데 내가 볼 땐 술 먹고 양치하다가 그 칫솔을 팍 쑤셔가지고 구내염이 나기 시작한 것 같은데 이게 피곤하다 보니까 안 나. 지금 3일째 알보치를 바르고 있는데도 안 나요. 원래 알보치를 바르면 하루 만에 나거든요? 면봉을 알보치를 싹 담가서 흘리니까 여기 흰색? 여가 이거를 그냥 바로 하얗게 이렇게 올라와요. 이 알보칠이 염증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염증을 녹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아파요. 조금 아픕니다. 네. 책상이 더럽긴 한데 저는 항상 이 책상 뒤에 조명을 키워놓고 작업을 합니다. 일단 작업을 할 때 뭔가 분위기가 있어야 항상 집중이 잘 돼요. 여러분들도 그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 전에 책상 치는 거 뭔지 알죠?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저는 공부를 할 때 책상 치고 10분 뒤에 줌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강의가 있어요. 대학 강의가 있어서 강의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세요? 알람이네요. 이제 곧 수업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추석 속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겠지만 저는 지금 6시간 연강을 들어야 됩니다. 줌으로.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십시오. 드디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다 들어온 것 같아서 일단 수업을 시작하겠고요. 출석을 먼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영서. 네. 네. 맹정우. 네. 네. 오늘 수업의 방향은요.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참고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양한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제 그냥 밥 먹는 소리, 고고는 개소리, 벌레 잡는 소리까지 다 들려. 마이크 켜놓고 베개 편히 눕고 교수님 가는